그 나라를 빼앗기는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네, 을사조약 때 자결하셨던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승업의 후원자 같은 분이셨던 거죠. 나중에는 그림 그리는 실력을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계속 고종 옆에서 두려고 했었던 거죠. 계속 같이 그리게끔 그렇게 해서 뭔가 다 품어주려고 하는데도 장승업은 아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. 대표작을 좀 볼까요? 장승업 선생님은 딱 떠오르는 대표작이 녹수성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. 뭐야 이게? 네, 보시면은 지금 신선이 사슴에게 경전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의 작품인데요. 되게 특이하다. 요즘 작가 그린 것 같아요. 근데 저 사슴 목 하다가 취하셨네. 그리다 말았어요. 살짝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리다가 그래 보여요. 그냥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그리시는 거예요. 되게 특이하다.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. 네. 아마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신선이 자기 자화상이 아닐까 느낌이 약간 수정을 해요. 이 작품 잠시 한번 보실까요? 자 이게 도둑인데 딱 봐도 제가 하면 바닥에 닿을 것 같으니까 한희 씨가 좀 도와주실까요? 뭐야? 한희 아예 안 나와. 야 이네요. 이거 뭐야? 추태백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. 이게 러시아에서 발견이 된 거죠. 우와.